이런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되게 난잡하고 더럽고 비겁하고 사이코패스 성향도 조금 있고 굉장히 센 이야기 상관없나요? 네, 그럼요. 그럼 다 얘기할게요. 어떻게 사는 걸 하냐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손발을 묶습니다. 태엄마의 손발을 묶어요. 네. 자, 오랜만에 치피엘이 들어왔습니다. 발롱 풋샴푸, 발롱 풋브러쉬입니다. 서서 발을 씻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보면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뭐 발 뒤꿈치를 씻을 수 있는, 발 사이, 발가락, 발등까지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지금 여기 또 중간중간에 또 지압판도 있어요. 그러면서 발을 씻으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좀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말릴 때는 여기 구멍 있죠? 거리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렇게 딱 분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로따로 말리셔도 되고 한 박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비누, 장갑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다 할 수 있는 소파일 아시죠? 그리고 떼장갑 이렇게 해서 뭐 구성은 이렇습니다. 예,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준 게 빠르겠죠. 간단합니다. 이 풋샴푸를 풋브러쉬에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고 다 끝났어요. 이제 뿌리는 순간 끝난 겁니다. 발을 쓱 놓고 이렇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지금 발부터 발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이렇게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시원하고 재밌고 편합니다. 간편합니다. 이렇게 물만 부어주면 끝. 장점이 당연히 있죠. 없이 이 제품을 소개하겠습니까?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다. 당연히 발냄새를 또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발을 씻지 못하는 무좀, 발 곰팡이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정형돈의 제목 없음 TV, 네 번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재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왔습니다. 전혀 사전조사 없이. 예, 또 뭐 약한 부분 공격하고 이럴까봐. 제가 일부러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왔습니다. 땀은 무지하게 미친 거예요. 밖에 좀 더워서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역사 가르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전문이 어디 뭐 한국사, 뭐 세계사, 전쟁사, 문사 되게 많은데. 한국 현대사 주로 논문 쓰는 거는 도시사로. 현대사는 그럼 보통 기간이 광복 이후. 네, 맞습니다. 광복 이후로. 그 전에는 전혀 모르시고. 아니요. 전 시대를 다 하기는 하죠. 근데 주 전공이 근현대사 쪽. 근현대사. 근현대사라 그러면 사실은 조선 시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이 붙으니까. 근대 기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로 보십니까? 저요? 예. 최근에 많이 보는 거는 이제 개항 이후로. 제물포? 맞습니다. 예. 조선의 개항이 언제? 운요 사건. 맞습니다. 맞죠? 네네네네. 예. 운요 사건 이후로 이제 일본이랑 조약 이전 단계인 조규.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거를. 저희 때는 조규찬. 예. 이전. 그건 조규찬이 아니지 않나? 조규만? 아니 그건 조규만도 아닐 텐데. 전 조장혁입니다. 역시 역사 선생님 나오십니다. 역사는 사실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떤 쪽으로 먼저 툭 건드려줬으면 좋겠습니까? 편하신 거 아무거나. 척준경. 척준경이요? 드라마 도깨비 갑자기 생각나네. 척준경은 고려시대 인물이고요. 완전 소드마스터라고.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통틀어서 소드마스터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왜 모르지? 반역
열전에 실려 있어서 배반 때렸어요? 배반을 때려 고려를 배반 때리고 보면 이성계를 도왔나? 아니요. 그거보다 좀 고려는 생각보다 긴 나라였으니까. 예. 이자겸이라고. 방금 약간 좀 무시했어. 아니요. 아니 사람이 눈빛이란 게 있거든요.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제가 지금 선생님 네 번째잖아요. 제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제 말 다 한 다음. 아, 예. 예. 평소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저를 무시하고 가는 눈빛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애들부터 대학생까지 다 가르치기 때문에. 아, 선생님 실례지만 연세가 제, 나요. 여기가 쓱쓱쓱. 요렇게. 아, 진짜요? 광땡이시네. 성벌 광땡이. 아, 오늘 굉장히 동안이시네. 어, 그런 얘기를 어쩌고 있는데. 아, 척준경 기다리십시오. 아직 호구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네. 아, 결혼 안 하셨고. 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결혼 번쯤? 아, 결혼 번쯤. 아, 저는 살이 쪄가지고 안 맞아요. 아, 저도. 아, 이렇게 총각 인쇄를 하시는. 아니요, 총각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 제 애기가 있어요. 아, 네. 약간 척준경 같은. 아, 척준경 그런 인물은 아니었고요. 네. 아니 이렇게. 아유, 보약한 채 하시네. 척준경, 갑자기 배반자였습니까? 배반을 했다기보다는 영모 사건의 연류가 돼가지고 영모. 굉장히 컸던 반란이에요. 고려시대 반란하면 딱 떠오르는. 이자겸의 난이라고만 알지 내용을 몰라요. 아, 이자겸은 고려시대의 문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고려는 보통 거의 무신. 그 앞서서. 좀 약간 척준경이 고려 초 사람인가 보다. 어디서부터 설명해. 고려 시기를 이제 전후기로 만약에 나눈다면. 네. 몇 세기부터 몇 세기? 10세기부터. 하필 10세기? 아, 고려가 10세기부터 척준경이 언제쯤? 전기죠. 전기의 거의 끝물. 고려 전기의 끝물에 큰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는.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고려 시대는 원래 문벌이 힘이 세지면서 왕실이랑 중첩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아하. 네. 장인인데 외할아버지. 아. 왕의. 그럴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게 가능했었던 시절입니다. 고려 초기에는 거의 다 사촌 안에서 결혼을 다 해요. 친동생이랑도 합니다. 배다른 친동생이요. 아, 깜짝이야. 고려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선시대 왕실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근친혼하는 게 개족보지만 고려시대 사람들한테는 다른 핏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개족보라고. 아,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자겸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권력을 잡았었던. 아, 완전.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냈었던 거죠. 아, 왕권에 도전하는 거. 근데 이자겸의 난도 이게 실제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는 학교에서 말이 많아요. 어? 이자겸의 난은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맥락을 보면 의종이 먼저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위기에 닥치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이죠. 척준경이 워낙 대단한 무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쳐요. 어쨌든 나는 난이네. 나는 난이다. 그리고 이제 의종을 위패시키죠. 근데 그때 의종이 머리를 좀 잘 씁니다. 척준경한테 편지를 써요. 기호, 준경. 어, 그렇죠. 네 맘 다 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시 이자겸을 쳐서 이자겸을 잡아. 그래도 척준경은 어쨌든 반란을 처음에 일으켰을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었죠, 낙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하품하시네요. 이준아, 나가 있어.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고려시대 재미도 없는 거. 나가! 당장! 의종은 감싸, 아닙니다. 제가 계란 소리를. 아, 네네. 의종은 감싸 안아주려고 했는데. 아니, 그 선생님 어떻게 모셨는데, 그. 나가, 안 나가! 당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고. 아, 예, 아니. 그래서, 네. 의종은 감싸 안아주려고 했지만 나머지들이 그건 안 된다. 아하. 쳐라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고려시대 내내 그러면... 척준경은 반역자였던 거죠. 그래도 공신 아닌가? 아, 그리고 전공도 많이 쌓아가지고 이 이자겸 때리러 갈 때 혼자 가요. 혼자 갑니다. 혼자 소리 질러요. 그리고 으아. 이 사람은 전쟁할 때도 성벽을 막 타고 올라가요. 아니 왜 그거를 화살로 못 죽여? 그만큼 담대했다라는 거를 좀 말해주기 위한 포장하려고 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잘 봐요. 백제의 개벽이라든지 뭐 신라의 김유신이라든지 뭐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딱딱 떠오르는 무슨 사건들이 있잖아요. 척준경은 딱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기억이 없지? 이 척준경이
활약했을 그 전쟁이 여진족과의 전투였어요. 금나라와의 잠깐만. 전투. 뭐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정유재란? 아니다. 정유재란이 아니고 그건 일본인데. 병자호란이요? 아니 아니. 금나라가? 금나라가 거란족이죠. 거란은 요나라. 요나라. 여진이? 여진이 금나라.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가 있고 금이 여기 있고. 오, 저 잘 아시네요. 여기가 이제 그러면 당송 송. 이야, 그렇죠? 근데 요나라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요나라도 3차까지 신입을 하죠. 요나라, 요나라, 주 요나라. 이때 그러면 이거를 무슨 나라인데? 네네네. 네, 요나라, 요. 이때 들어온 게 무슨 전쟁입니까?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해서. 네. 이건 고려 초기고 그거 그 요나라 거란족이 시들해지면서 여진족이 융성하면서 요나라를 멸하고 금나라가 북방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악한 금나라가 고려한테 똑같습니다.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해라.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전쟁인데 요나라도 그렇고요 금나라도 그렇고 이 북방 나라들은 싸우고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전투들은 정말 극적으로 이긴 전투들이 많고요. 현종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밑에까지 나주까지 막 도망가고 그래요. 굉장히 카페 맛있는 곰탕도 네, 괜찮죠. 지금 제가 너무 배고파. 아 예예. 예. 하여튼 그런 아, 나라들인데 예. 그래서 금나라와의 전투, 여진과의 전투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전투들이 다 초성령이 있는 전투. 와, 금나라 여진족을 막아낸 거예요? 네. 근데 그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라든지 네. 뭐 정유재란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고려시대 때는 왜 이렇게 이름이 없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병자호란이다 그러면 병자년에 일어난 거고 종묘호란이다 그러면 종묘년에 일어난 거잖아요. 네. 종묘호란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이 안 되고요. 전투 자체가. 네. 병자호란도 사실 남한산성에 있는 게 한 42여일 정도니까 그러니까 길게 가는 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해에 끝난 거예요. 아니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7년 갔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임진왜란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그러면요? 왜냐면 임진왜란의 뜻이 임진년에 일어난 외의 난인데 네. 이 말이 다 사실 틀린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년에만 일어났던 전쟁도 아니고 이제 스타트가 임진년이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왜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일본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근데 그 당시는 왜였잖아요. 일본과 왜는 다릅니다. 오! 이게 멸칭이에요, 왜는. 근데 원래 왜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왜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왜구는 일본에서도 문제되는 애들이에요. 해적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일본이었어요? 일본이라는 이름을 언제 썼는데? 일본이라는 이름을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아, 진짜 왜 왜로 알고 있었지? 아, 일본사는 저도 아니요. 일본사는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뭐 주전공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네. 일본은 덴노가 따로 있잖아요. 네. 천황.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해서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거하고도 말이 많은데 뭐 그러니까. 일왕이라 부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천황이라 부른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높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덴노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인 거죠. 네. 보통은 이제 막부의 수장이 다스리는 다이... 건데 네. 어, 뭐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쇼군. 오! 다이묘 쇼군. 아니, 근데 다이묘는 그거잖아요. 영주들이죠. 네. 오, 네. 많이 하시네요. 네 아무튼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미 사실상의 일본을 어느 정도 아, 통일을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왜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규군이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왜라는 표현도 힘들고 사실 난이라고 하기에는 전쟁을 7년이나 했는데 사실 세계 대전이거든요. 명나라군도 참전하고 그렇죠. 조선군도 있고 일본군까지 있는 굉장히 거대한 전투였는데 만력제 우와 하필 그 지난주에 서프라이즈에서 아 만력제가 진짜 그 꿈쩍도 안 하고 아 어, 맞습니다 예 히키코모리 같은 네네네 그랬는데, 30년을 파업했던 예 네. 근데 임진왜란만은 또 움직였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되게 아직도 몰라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 동아시아 세계 대전 뭐 혹은 그렇겠네 조일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가 최근에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무슨 얘기하다 뭐 하죠 지금 그거 지금 아 요나라 요나 요나라 요나라
아, 네네. 아, 네. 그거죠. 고려시대 때는 모모 뭐 이거 뭐, 안 하시냐. 네. 네. 아마 요나라와의 전쟁도 그렇고 금나라와의 전쟁도 그렇고 굉장히 길고 여러 번 일어나요. 여러 번이 있기 때문에 고려거란 전쟁, 고려 여진 전쟁, 려몽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상하게 아무래도 좀 조선시대를 많이 배워서 그런지 고려시대 하니까 좀 낯설어요. 고려시대 많이 모르죠. 네. 네. 그거밖에 모르겠어. 그 쓰리 같은 충해와. 아, 충해? 이런 건 어떻게 또 서프라이즈인가요? 서프라이즈. 네. 그다음에 아들 그 충렬왕. 충렬왕? 네. 네. 아들 맞나요? 누구? 충렬왕이? 누구의 아들? 충해요? 아니요. 그러면요? 충렬왕은 원종의 아들. 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원, 고려 원종이면은 고려 원종. 네네. 그... 어, 지금 저 무시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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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근데 그 굉장히 저는 알고 여쭤보신 적.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물어본 게 왜 그러냐면 네. 충렬왕의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황후. 비슷합니다. 비슷. 원나라를 건국한.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그 칭기스칸이 이제 대몽골 울루스를 만들고 이제 나중에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무친이 칭기스칸. 원세조 쿠빌라이. 아, 쿠빌라이. 네네네. 쿠빌라이의 막내 딸이 충렬왕의 부인이에요. 네네. 와, 그러면 그만큼 인정을 해준 거네. 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부마국이 됐다라는 아, 표현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네. 많이들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외교의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들 봐요. 어차피 몽골은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고 이 나라와 싸워서 고려가 30년 가까이 굉장히 잘 버텼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강화를 해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딸이랑 결혼을 한 거죠. 사실 다 망했잖아, 서쪽은. 어, 그럼요. 남송까지 쭉 다 망했는데 네. 뭐. 그러면은 이제 몽골 제국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고려는 여기에 조그맣게 있는 나라지만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대몽골 안에서의 정치에서도 입김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쿠빌라이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렇네. 심지어 충렬왕과 부인 사이에서 낳은 왕이 충선왕이거든요. 그럼 충선왕은 외할아버지가 쿠빌라이예요. 그렇네. 전체 원나라 그다음 대몽골 그 울루스 안에서의 위상이 엄청난 사람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려의 그 원간섭기라고 원간섭기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불만이 없었나 봐.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충선왕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의 국왕은 국왕이에요. 네. 근데 쿠빌라이의 외손자인 거죠. 그 다음에 원나라의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랑도 친인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고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몽골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좋겠나요? 아,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인데 라고 했을 때 그 이 나라가 고려냐, 몽골이냐. 고려도 있고요.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왕을 한 군데서 더 합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바로 위에 심양이라는 땅이 있어요. 여기, 네. 여기에도 왕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심왕도 겸임을 하는 거죠. 우리 김재훈 쌤처럼 카톨릭 겸임 불수경 시립 강사. 아, 뭐 그런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명함이 되게 많은 거예요. 명함 중에 굳이 이 사람이 고려왕이라고 하는 걸 아니지 고려왕이라는 것보다는 원이 좋지. 그렇죠. 네. 누군가랑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고려왕입니다 보단 아, 저 쿠빌라이 손자고요. 네. 저기 뭐 심양이라고 저기서 왕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더 그렇지 그렇지. 아, 네. 쿠빌라이. 아, 우리 할아버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충선왕은 고려왕을 하는 동안 1년도 채 안 있어요 고려에. 그럼 어떻게 됐다? 원에서 정치를 천지로 해요. 고려한테? 네네. 편지로 하거나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한테 거의 맡겨놓거나. 아, 이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권위가 원나라의 황실과의 관계로부터 오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듭니다. 지금이랑도 전혀 다를 바가 없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대응이 아, 네. 다르잖아요. 네. 네. 어, 이런 얘기를 다르잖아요. 다른 아, 예, 예, 그렇죠. 네, 네, 네. 그 정권 기조에 따라서 대중 정책이 달라지잖아요. 대북 정책도 달라지고. 그렇죠. 네. 그건 뭐 있는 팩트니까. 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아, 충해왕. 아, 충해왕. 네. 이런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스토리인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간 되게 난잡하고 더럽고 비겁하고
붙일 수 있는 그 수식어를 다 붙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여색을 병적으로 밝힙니다. 사이코패스 성향도 조금 있고. 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시기에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외할아버지가 쿠빌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하지만 그 이후로는 충선왕같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황실과 결혼하는 집안은 많이 없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려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네. 그냥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색을 즐긴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좀 악행 대표적인 것들 몇 개쯤만 얘기해 주세요. 충양. 아 이게 너무 세서 서프라이즈에서도 제가 봤는데요. 아마 많이 잘렸을 거예요. 아니 있는 사실을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학자로서의 아니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아니요 정권의 눈치 안 봅니다. 네. 그거랑은 다르게 이거는 네. 굉장히 센 이야기 상관없나요? 예 네, 그럼요. 제일 센 걸로. 이제 빌드업을 하셔야죠. 아 빌드업을. 소문을 수합합니다. 전국의 미인들. 아 흥청. 아, 흥청처럼 마치 네. 왕이면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가요. 꼬시러. 그리고 술자리를 합니다. 아, 쟤 못났다 일단은. 근데 보통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여성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녀자와. 그럼 남편이 눈 돌잖아. 왕이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좀 또 특이한 게 이쁘단 소리 듣고 모셔오라고 그래요. 네. 자기 측근은 최측근이었거든. 측근은 네. 방금 갔다면서요. 자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이 경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자기가 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측근이 데리고 오다가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걔를 죽입니다. 먼저 했다고.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예, 뭐, 네. 그 역사 속에 다 있는. 아 있는 얘기죠. 예. 고려사에 있는 예. 얘기예요. 그리고 예. 아 고려 시대는 일단 일부 다처제입니다. 왕실은. 그 빈이 많았구나 그냥. 아니요. 조선은 일부 일처 다첩제고요. 그렇죠, 그렇죠. 고려는 일부 다처제예요. 왕후가 제 1황후, 2황후, 3황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황후는요? 기황후는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에요. 아는데 그거 알고 있던데. 아 예예. 예. 라인 맞춘 건데. 아 그러시죠. 예예. 그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새엄마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중에 두 명의 새엄마를 가능한. 나갈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아, 괜찮나요? 씨만 알아야 되는. 아니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아이들이 네. 볼 수 있다 보니까 또. 애들한테 역사를 그러면 이렇게 좀 숨기면서 네, 아 숨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 얘기할게요. 어떻게 사냥을 네. 하냐면요 네.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손발을 묶습니다. 태엄마의 손발을 묶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합니다. 사람 그걸 측근들이 봐? 네. 미친놈이네. 그래서 근데 이 새엄마가 원나라 공주예요. 결국에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돼. 와, 진짜 역대급 쓰레기네요. 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예, 예. 예.